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동단. 100여 종의 어류들이 사는 천혜의 황금어장 독도. 평화로웠던 독도 상공에 의문의 비행기가 나타났다. 번트가 폭탄을 퍼부으니까 덴마에 사람 죽은 시체가 떨어져서 온 피가 바다에 물이 계락이고. 그때 나이가 9살인데 가슴이 멍멍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한평생을 보낸 사람들. 2018년 6월 8일, 70년 만에 그들의 한맺힌 이야기가 다시 세상 밖으로 펼쳐진다. 6월 8일을 하루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무사히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대구에서 출발했다. 행사를 앞두고 다들 긴장한 탓일까. 긴 침묵이 이어진 버스 안. 그렇게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포항터미널. 이곳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민기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울진에서 새벽 초차를 타고 왔다는 어르신들.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배에 몸을 실린다. 몇 번이나 타고 내렸던 여객선 자리. 오늘따라 만감이 교차한다. 여름은 같아도 가가지고 파도가 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지요. 바다에 종사 안 할 때는 농사 짓고 좀 많이 들었죠, 그때는. 아버지 얘기에 유독 말수가 적어진 사람이 있다. 삼남매 중 막내인 박용길 씨. 그가 7살이던 해 미역을 채취하러 집을 나간 아버진 그날로 돌아오지 못했다. 번트가 폭탄을 퍼부으니까 물이 뜨거우니까 덴마에 사람 죽은 시체가 떨어져서 온 피가 바다에 물이 계락이고. 해방 직후 박용길 씨 아버지를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어부들이 미역과 전복을 캐기 위해 향했던 황금어장 독도. 하지만 1948년 6월 8일 독도 상공에 나타난 미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200여 명의 어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폭격의 이유는 밝혀진 게 없다.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독도는 말이 없다. 그런 독도를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봐야 하는 유족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은 세월이 흘러 점점 희미해져 간다. 안개가 끼어서 독도가 안 보인대요. 이게 우리 어른이 살아시면은 여기 와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마음이 새롭겠어요. 잊혀져가는 독도 폭격 사건을 재조명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학술 보고회가 경북도와 대구지방 변호사회의 노력으로 울릉도에서 열렸다. 독도 폭격 사건은 피해 유족과 그 관련된 상황 사람들에게 많은 엉어리들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행사들을 통해서 이 피해 유족들의 그 엉어리들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어민들의 덕과 유족들을 위해 1950년 독도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전해지던 위령비가 최근에 발견되면서 독도 폭격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7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다. 제로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서라도 뭐 대통령이나 미국 최고 높은 사람이라도 독도에 와서 사죄를 좀 받고 싶은 생각도 없자리 있습니다. 왜냐, 죄 없는 희생자를 갖다 이렇게 내었으니 자기 책임도 있으면 책임을 지고 와서 사죄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분이 겪은 고통인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까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족이 나오신다는 생각은 했지만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내 혈육에 대한 그런 차이였나. 내가 너무나 죄송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은 울릉도 밤바다와 함께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0년 세월 동안 독도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유족들이 드디어 배에 올랐다. 독도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지만 두 손은 무겁게 챙겨온 오명자 할머니. 탐탐, 술, 바나나, 사과, 배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술 한 잔 올리려고 준비해가 왔어요. 강대물에 아니다. 부친 돌아간 자리에 간다. 배가 출발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버지와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질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어머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가 오늘따라 더 보고 싶어진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이 함께 계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독도와의 거리. 그런데 독도를 불과 몇백 미터 앞두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잠잠하던 파도가 갑자기 거칠어진 것.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최후의 결단이 내려졌다. 파도가 안 세면 반대쪽에 갔어. 반대쪽에도 재반지가 없습니다. 없어갖고 반대쪽에 갔어. 그 선상에서 이런저런 지내는 것도 그래 지금 별별 타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일단 파도가 잠잠한 동도 방향으로 배를 돌리기로 했다. 유족들을 포함해 소수의 인원들만 배를 옮겨 타 독도로 향하는데 1년에 60일만 허락한다는 독도에 드디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유족들. 마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곳에 들어온 것 같다. 못 들어온다 했는데 적은 배로 해가지고 독도에 발을 디디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맙고. 매년 지내온 위령제지만 유족이 함께하는 건 이번이 처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아픔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자 마음으로 준비한 오늘의 자리다. 1948년도 6월 8일 날 미군 그 독도 폭격 사건 때 또 돌아가신 분 그 위령제를 드립니다.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가 이분들 폭격 맞은 지가 벌써 70년인데 우리 포도옥에서는 88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30년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령제를 앞두고 아버지를 위한 상차림으로 바빠진 유족들. 그동안 제대로 된 묘소 하나 없이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가슴 속으로 아버지를 묻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서니 그동안의 원망과 그리움이 술잔에 흘러넘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거를 포기했지 뭐. 아버지가 좋은 줄 뭐 나쁜 줄 그거 모르고 철이 들수록 이제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인데 사랑을 좀 아쉬워했지. 그 힘든 가정은 이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가정에 어머니 그 가정을 그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32에 혼자 되신 분이 고생이란 건 말할 수 없었지요. 그 길로 애들 그 공부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식생활 과정이라든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많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그 과정을 다 지키고 여태까지 끌어나오셨다가 70몇 세의 나이로 어머니 세상을 떴습니다. 조업 중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어민들과 남겨진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는 위령제가 시작됐다. 이날 한국춤협회와 경북도립무용단이 참가해 살풀이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요, 살풀이 공연입니다. 6.8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독도 어민들, 그분들의 그 슬픈 한과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의 슬픔까지도 포함해서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또 그분들의 영혼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을 독도의 외로운 영혼들. 그 혼이 조금이나마 달래지길 바라본다. 1948년 6월 8일 미 공군 폭격 사건으로 수많은 우리 어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수중의 고운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70년 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 술잔을 올린다. 애써 덤덤한 표정으로 절을 올리지만 그동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이내 참았던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지금 독도 앞바다에 잠들어 계신다. 아이고, 지금 보고 싶지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 보고 싶어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물밑에서라도 동료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아버지가 만들어줬으면 이 독도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 진상조사 자체가 지금 충분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지금 급하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가해 책임이 있는 쪽에서 사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상도 자동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뼈아픈 역사의 현장. 1948년 6월 8일 독도 앞바다를 붉게 물들였던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외로운 섬 독도와 함께 잠들어 있다.